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7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God Commissions Joshua.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이제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첫그 위임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들어가기 전에 좀 여호수아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면요. 물론 이제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오경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 지키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모세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준비는 모세가 한 거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실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것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보시면 그 신명기에서 여러 번 모세가 반복해서 그 얘기한 것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잘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역한다면 너에겐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 성취가 되는 거죠. 이제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제 확인하실 것입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2장과 5장에 걸쳐서 나오죠. 그래서 6장에서 12장까지 걸쳐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땅을 하나씩 하나씩 소유해 가는지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토를 이제 분할을 하죠. 각 지파별로. 그게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이렇게 덩어리가 지어지고요. 이 안에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아, 이거 대단하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멈추는 사건도 있었어요. 아, 이게 정말 흥미진진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게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보다는 굉장히 재미가 있으실 것이라 생각돼요. 스토리 중심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이제 모든 결론이 있죠. 성경의 모든 중심.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분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분을 발견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그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스터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 Yehovah.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 said to Joshua son of Nun, Moses said,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그는 모세의 보좌관이었죠.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Moses, my servant, is dead. 내종 모세가 죽었다. Now then, 그러니 지금 you and all these people
Get ready to cross the Jordan River into the land I'm about to give to them, to the Israelites. 자,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했던, 막 주고자 하는 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준비를 하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자,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들어갈 때가 된 거죠. 3절과 4절입니다. I promise you what I promised Moses.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약속을 한다. Wherever you set foot, 네가 발을 밟는 곳은 어디든지 you'll be on land I have given you. 너에게 주는 그 땅에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From the Negev wilderness in the south to the Lebanon mountains in the north. 남쪽의 그 네겝 광야에서 그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까지. From the Euphrates River in the east to the Mediterranean Sea in the west. 그 동쪽에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쪽에는 지중해까지. Including all the lands of the Hittites. 히타이트 쪽에 모든 땅을 포함한 그런 곳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5절입니다. No man shall be able to stand before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그 어떤 사람도 네가 사는 동안은 내 앞에서 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Just as I was with Moses,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대로 So I'll be with you. 그렇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I will not leave you or forsake you.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 이거죠.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좋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축복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네, 그러면 다된 거죠.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 생활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든 일이 형통했죠.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죠. 늘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두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다는 말을, 아, 그러면은 뭐 핍박이나 이런 거 없이 모든 일이 잘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는 좀 다릅니다. 예. 때론 핍박이 있고, 때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감당해내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게 형통한 거죠. 아,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 그럴싸하게 살수 있어야 그게 형통한 거 아닙니까? 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이런 의미라면 저는 싫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좋은 차, 뭐 좋은 집, 좋은 회사, 두둑한 통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쾌락 속에서 빠져 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를 자랑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의 증거죠.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함으로써 장차 올그 영적인, 영원한 참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왕국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형통을 원하시는 거, 그것이 정말 어떠한 종류의 형통인지를 주님 앞에서 정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매사에 형통할 것이고, 그것은 내세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여호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한 모든 일에서 형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임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you shall give these people possession of the land which I swore to their fathers to give them.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Only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오로지 강하고 담대하라.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e law which Moses, my servant, commanded you.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법에 따라 행동하기를 삼가 행동하기를 주의하라.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우측으로나 좌측으로 치우치지 말라. So that you may have success wherever you go. 그렇게 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굳이 강하거나 담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역하시지 않으면 안 하십니다. 하기에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을 필요로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임재가 필요하신데 그것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하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동역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동행인 거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여호수아도 제 기억이 맞다면 40년 동안 동행했어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뭐그 전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횟수가 40년이었죠. 이렇게 그 많은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넋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힘을 다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동역하는 거예요? 강해지고 담대하라는 거죠. 겁먹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모든 법을 다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동역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8절입니다.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out of thy mouth. 이 율법책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But thou shalt meditate therein day and night. 그것을 밤낮으로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라. That thou mayest observe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therein. 그래서 그 안에 적혀진 대로 네가 행한 것을 observe, 지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적혀진 율법대로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라. For observant 관찰하단 말 있죠. 주의 깊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For then thou shalt make thy way prosperous. 그렇게 돼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너의 길에 형통하게 될 것이고, and then thou shalt have good success. 너는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 정도면 뭐 하나님께 할 만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러 가고, 십일조도 꼬박꼬박 내고, 뭐 매일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그리고 가끔 성경 뭐 한두 장 정도 읽고, 그러면 된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는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말하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방 신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거죠. 네. 그들이 형통하면 아, 이 정도면 형통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정말 요셉 같은 사람, 야곱의 아들 요셉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형통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총리,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버리죠. 그가 처음부터 그것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상대로 계속 그 믿음 안에서 살았던 거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형통하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총리가 되길 구했습니까? 절대 아니죠. 늘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고기와 그런 진미를 먹으라고 해도 그걸 다 거절하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약속인 거예요. 9절입니다. Haven't I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Do not be afraid of or discouraged, for Yahweh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네.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하고 계시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에 충만하신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께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계시죠? 이것을 체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도 멀어지세요. 하지만 그분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당신의 임재를 걷어가지 마소서. 이렇게 그분께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분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이런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